짱 많다. 몇 개야? 네. 아홉 개? 와, 이거 나눠서 리뷰해도 되겠다. 어떻게 나눠서 할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리뷰해야겠다. 자, 슬라임 리뷰. 띵이 슬라임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거는 원래 기존에 지금 판매를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으로만 안 찍었었던 띵이 슬라임의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던 바로 다섯 가지의 슬라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 처음 보시죠? 캔디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캔디 크러쉬로 이름을 붙인 크런치 슬라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망고 빙수. 망고 빙수라고 해서 층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하얀 색깔 바발 알갱이, 그리고 요 밑에는 슬러시 알갱이, 중간에는 클리어, 요 위에는 미니 큐브, 망고 큐브가 있고요. 요거는 엘머스 눈눈. 엘머스 버전으로 눈눈이 바뀐 거. 그리고 이거는 메론 버터. 그리고 이거는 콜라 샤베트입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안 찍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 오늘 플레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다쳤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약간 고름 찬 것처럼 여기가 되게 아파서 좀 이렇게 플레이할 때 여기 아파서 좀 살살하게 돼가지고 이제 퉁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이건 콜라 샤베트고요. 일단 색깔이 맨 처음에는 그냥 콜라예요. 근데 왜 이게 콜라 슬러시냐? 냄새부터가 일단 기존에 파는 코카콜라 냄새보다 콜라 캔디, 콜라 불량식품, 콜라 아이스크림 뭐 그런 향이 나요. 오, 녹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얘를 가져온 지가 좀 됐거든요. 얘가 맨 처음에는 이 콜라 색깔을 띠고 있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콜라 슬러시처럼 변해서 콜라 슬러시입니다. 맨 처음에는 약간 클리어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만졌을 때는 클리어에 미세한 알갱이가 뭔가 느껴지는 뭐 그 정도 느낌? 만지면 만질수록 기포가 차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콜라 슬러시의 느낌으로 변합니다. 기포가 금방 찼죠? 콜라 슬러시로 변했습니다. 콜라 향이 은근 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지다 보면 콜라 향이 막 퍼지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져요. 꼭 콜라 슬러시를 만질 땐 허기지지 않은 상태로 만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콜라 슬러시는 만지면 기포가 진짜 많이 차서 통에다가 넣었을 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띵이통은 이걸 하면 130이고 이걸 떼면 140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온 머핀 상태로도 뚜껑을 닫을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포가 빠지면 그때 끼셔도 됩니다. 짜잔! 저는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기 담았다가 딱 뺐을 때 약간 요게 머핀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이 녹았을 거라고 걱정이 되는데 망고 빙수
망고 빙수는 요 위에는 망고 큐브와 라이스볼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옆으로 눕혀놔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정방향으로 두시면 큐브는 하트 쪽으로 올라오고 그 밑에 라이스볼이 있고 그 밑에 클리어가 있고 그 밑에 플러시볼이 있습니다. 얘는 베이스가 약간 손에 붙네요. 얘는 크런치용인 묵직 베이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스 부분만 띄워가지고 냄새는 망고 향이 엄청 강하게 나네. 제가 봤을 때 예, 용암 손부들은 액티 조절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망고 빙수 보이시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게 느껴지시죠? 액티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를 해가지고 겉에를 이렇게 발라놓고 붓는 게 좀 덜해졌는데 여전히 약간 끈적거림이 있어요. 베이스만 뜯어봅시다. 근데 이게 참 좋아요. 클리어, 젤리와 라이스볼 느낌, 그리고 슬러시볼 느낌. 이 세 개로 따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귀찮아서 그런지 저희 직원들이 이걸 잘 안 만들더라고요. 젤리도 잘라야 되지, 다른 볼도 넣어야 되지, 막. 액티를 주위에 코팅하고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찰방 베이스랑 묵직 베이스는 완전 느낌이 달라. 묵직에 들어간 젤리 느낌이랑 찰방에 들어간 젤리 느낌이랑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진짜 신기하다. 얘 때문에 묵직을 썼나 보다. 피쉬볼 묵직 느낌 너무 좋은데요? 얘는 액티 조절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액티 조절을 안 한 상태인데 아까 것보다 만지기가 훨씬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손에 붙기 때문에 액티 조절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망고 빙수 다 섞어서 만져보도록 하죠. 오, 기포 찼을 때 예쁘다. 오, 제 액티를 몇 번을 넣는 건지. 저는 저의 상품이라고 실드를 치지 않거든요. 제가 리뷰를 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저희 직원들과 사장님께 피드백합니다. 묵직 베이스는 크런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붙어요. 찰방은 크런치가 아니기 때문에 덜 붙고. 안 붙기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엄청 붙네. 아 맞아, 어떤 분이 DM으로 핸드크림을 바르면 안 붙는데요. 근데 핸드크림 바르면 뿌얘지지 않나요? 한번 발라보고 싶었어. 제가 손이 건조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핸드크림을 발라보래요. 그러면 액티를 바를 필요가 없대. 근데 핸드크림의 향도 있고
핸드크림이 하얀색인데 클리어 같은 거는 색이 뿌얘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 오! 이거 뭐야? 우와! 어, 반지가 개 좋아졌어. 오! 야, 그냥 핸드크림 발랐을 뿐인데. 야! 야, 질감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우와! 야, 진짜로? 안 만져. 야, 신기하다. 아, 이렇게 붙으면 핸드크림을 좀 바르시라고 해야겠다. 묵직 베이스는. 묵직 베이스 완전 대박이네. 너무 좋아버리잖아. 아, 딴 것도 만들어야지.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야, 이게 은근 오래 가지고 놀아요. 다음은 메론 버터입니다. 느낌이 오씨 쉐 오이씨. 메론 버터는 제가 알기로는 영화 비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괜히 방송에서 말했다가 혼날까봐. 아, 이거 비율을 어떻게 했지? 아니, 아, 메론 향 좋다. 어, 이게 버터인데 쫀득해. 근데 잘 늘어나요. 버터인데 되게 힘이 있고 쫀득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잘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특이해요. 오씨. 보이시나요? 화면에도? 여튼 되게 쫀쫀하고 맨 처음에는 너무 쫀쫀해서 약간 손이 아픈 느낌이었는데 만지다 보니까 부드러워서 지금 좀 쫀쫀한 게 좀 덜해졌어요. 아, 너무 재밌다. 슬라임 개 꿀잼. 오, 미치겠다. 아, 버블컵 느낌이에요 버터보다. 오, 쉣. 와. 손에는 안 붙기 때문에 처음 슬라임을 만져보시는 분들이 만져보면 좋을 것 같은 슬라임인데, 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풀죠? 이렇게 부풀었다는 건 여러분 기포가 다 빠진 상태로 도착했다는 거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당황스럽네요. 어쩌지? 자, 클리어 맞게 꺼내볼까요?
이거는 캔디 크러쉬. 오! 예, 묵직이네요. 크런치니까요. 소리가 잘 났으면 좋겠네. 아니, 왜 이렇게 미끌거리지? 아니,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소리가 나기보다 되게 특이해요. 이게 서로 부닥칠 줄 알았는데 미끄러져, 이 캔디끼리. 여기 당연히 막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부닥치는 게 아니라 서로 피해. 이 느낌이 어떠냐면요, 되게 꼬칠꼬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꼬칠꼬칠 않고 되게 약간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파츠들이어서 뭔가 미끄러진 느낌이 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그렇게 막 별 느낌 없어요. 이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기대했던 와그닥 와그닥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그러긴 개뿔, 자석의 같은 극길인지. 예, 서로 피하네요. 이게 막 겉돌아. 모양만 이뻐서 전시용으로 추천합니다. 아니, 전시용으로는 예쁘잖아요. 아니, 모양 예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와닥와닥 소리도 안 나고 약간 표면이 미끄러워서 서로 막 피하네. 확실히 예쁘긴 한데 조합이 딱 봤을 때 캔디 모양이. 다음 거. 아, 근데 좋은 건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걸 좋다 하잖아요. 진짜 리얼 이거 세 개는 개 좋았어. 됩니다. 뭐야 이거? 뱀이야? 이게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습니다. 기대돼. 뭔가 코팅된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 위에 요거 보이세요? 이게 엘머스가 향은 약간 박하향 같은 좀 뭔가 시원한 향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은은하게 나서 딱히 코를 찌르지. 어우, 야, 미세폼이에요, 미세폼. 지렸다. 와. 1등. 지금 만진 것 중에 1등. 이게 만질 때 이 손 안에 이렇게 닿는 그 미세폼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거 서비스로 나갔었는데 서비스로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이거 찾기 시작하셔서 오프라인에만 그냥 몇 개 갖다 놓은 거였는데, 대부분 대용량을 안 집고 120짜리 집으시길래 제가 대용량 그냥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아유, 너무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폼 이탈도 많이 없는 편이고, 여기 하나 나왔고 아까 전에 뭐 두세 개 튕겨나오니까 우두구두구 떨어지진 않고
그리고 잘 늘어나고. 일단 어우 어우 이 자식 물건인데요. 죄송합니다. 전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아 이래서 엘머스 미세폼 미세폼 하는구나. 계속 기포가 소리가 나. 보이세요? 그리고 그 기포가 퍼진 느낌이 손에 느껴져요. 근데 기포 소리가 계속 나. 아 이거 근데 양이 엄청 불어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삭삭 소리 나는 게 약간 눈꽃 늘어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이게 아마 220일 텐데 220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대용량 좋아하시는 분들. 굳이 300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미세포? 왜냐면 엄청 부푼 느낌 나거든요 지금. 다른 거로 갈아타야 되는데 못 갈아타겠어. 오, 쉣!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어쩌죠? 흐흠. 자, 이어서 네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스프는 대용량이 좀 생각보다 잘 나가서 예. 작은 거로 가져가라 해서 작은 거로 가져왔습니다.